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9회 통영여수 미술전시회 오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시는 이곳 여울마을에서 9월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여수국제아트 페스티벌 개막식이 있었는데요. 통영미술인들하고 함께 관람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득이 오늘 오픈식을 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굳은 날씨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멀리 통영에서 오신 양수석 미술협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용필 여수시 관광문화교육국장님 오셨습니다. 박정명 여수예총 회장님 오셨습니다. 강병렬 여수미협 고문님 오셨습니다. 이형모 여수미술협회 장모님 오셨습니다. 이율배 여수미술협회 장모님 오셨습니다. 양혜웅 여수미술협회 장모님 오셨습니다. 정진용 여수미술협회 장모님 오셨습니다. 이졸립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추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도마 여수미술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박도마 여수미술협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구준 날씨에도 또 이렇게 우리 통영 여수 미술 교류장 또 같은 오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양수석 통영 미술 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 여수 통영 미술 교류장을 위해 무침 양면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김용필 관광문화교육국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박정면 여수예총 회장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부장이 되고 좀 변모를 좀 많이 좀 바꿔보고자 사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미술전 지부장님들이 참으로 18년 동안 여수통영 미술교류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전시를 그동안 진남 문예관에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우리 회원분들도 늘어나고 또 통영 회원분들도 늘어나고 해서 좀 더 큰 전시장이 필요하다 이런 또 의견들도 있어서 과감하게 여름마을에서 이제 앞으로 전시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 여름마을 우리 통영 지구 회원님들이 아마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우리 조금은 자부심도 생깁니다. 그동안 진남문예회관에 사다가 이렇게 또 좋은 장소에서 여수도 이렇게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고도 싶었습니다. 창도도 한번 갔다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또 태풍이 와서 아마 오전에는 그 개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후에 또 날씨가 좀 좋아져가지고 개방을 해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둘러보시면 좋은 전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님도 아까 오셔가지고 작품들을 다 보시고 통영과 여수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비슷하다 이런 부분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통영과 여수는 정말 자매의 도시로서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민들한테 삼도수군 통제형도 설치가 돼서 또 이순신 장군 우리 또 시민들이 같이 또 우리가 임진왜란을 극복했던 그런 두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찌됐든 통영과 여수가 이런 미술 문화 교류를 통해서 영원함이 또 하나가 돼서 앞으로
예술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우리 미술협회 회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술협회 고문님이신 강종래 고문님께서 좀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석 토경미술협회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중과 하와이 제19회 예술통영미술교류전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작품 설치에서부터 오픈 행사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신 예술미술협회 박통화 지부장님과 고모님들, 자모님들 그리고 예술미술협회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역금과 유리원 대규모 행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영미술협회를 초대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환영하여 주셔서 우리 통영미술협회 회원들은 감사를 뛰어넘어서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태풍으로 인하여 일정에 지장이 없을까 하고 염려하였는데 버스가 예술을 향하여 출발할 때 오랜만에 예술미술협회 회원들 얼굴을 마주한다는 생각에 버스 안은 가벼운 설레임과 또 기대가 가득하였습니다. 과연 예술미술협회 회원 여러분을 만나뵈니 이렇게 반갑고 또 반가운 느낌이 과연 저만의 느낌이겠습니까? 예술에는 지금 문화예술 행사가 관광과 접목되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통영미술협회도 엑스포 전시장과 작품을 관람하고 왔습니다만 어제 개막한 예술국제아트 페스티벌은 예술미술의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이며 예술미업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술에서 좋은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술과 통역은 여러 면에서 많이 닮았다고들 합니다. 미술 용어로 데칼코만이라 그러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비율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칼코만에도 비율이 조금 다른 데칼코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통영시의 자바도시이기도 한 예수시와 예수미술협회의 발전을 응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미술협회의 예술교류전 준비에 대한 노고와 성심을 다하고 준비에 한정을 감사드리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하셔서 은미를 대해주신 김용필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하여 애총회장님 또 문화예술 관계자님들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뜻깊은 만남으로 예수와 통영의 미술 사이에 기념될 만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분들의 가슴에 오랫도록 기억되는 여기 예술마루에서의 전시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한번 보겠죠. 우리 이제 선생님 그쪽으로 가십니까? 우리 이제 이희구 선생님입니다. 서양화를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권혜숙 선생님, 예, 서양화이십니다. 김철배 선생님, 예, 한국화이십니다. 선수기 선생님.
박종렬 선생님 수양하겠습니다. 박윤호 선생님 전통공예이십니다. 이윤숙 선생님 한국화입니다. 천년 작가의 회장이시고 예, 김상현 선생님 수양하입니다. 네, 저는 양수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여수시 관광교육국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 관광문화교육국장 김용필입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길목 9월에 제19회 여수 통영미술교류전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 우리 여수를 찾아주신 한국미술협회 양수석 통영지부장님과 통영시 미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뜻깊은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신 박동아 여수 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명 한국예촌 여수 지부장님과 지역 예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수와 통영은 닮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구했던 호국 충제로 보장이자 빼어난 경관과 함께 영원함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관광 도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과 친근성을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한 이후 해마다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 통영 미술교류전도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두 지역의 미술인들이 서로 오가며 작품 세계를 공유하고 예술적 영감을 나누는 소통과 화합장이 되어 왔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완성을 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류전을 통해 더 다채롭고 훌륭한 작품을 우리 시민들께 선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여수 통영 미술교류전이 두 자매 도시의 우정과 화합을 더욱 돈독히 다지고 남해안권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시회가 행사장을 찾은 분들의 마음을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명 여수예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불안한 사람이 불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통영, 통영 여수 교류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태풍 속에서도 양미술협회의 우리를 다지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한국미술협회 통영지부 양수석 지부장님의 회원님들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여수와 통영은 바다와 섬, 사람들이 풍경 있는 도시, 가고 싶은 도시라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연과 사람이 주목을 받는 이면에는 문화예술이 빗자리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서 통영과 교류는 두 도시의 이미지를 정립하는 뜻깊은 만남일 것입니다. 특히 통영은 전 형님 윤희상, 유치환, 유치진, 김상옥, 김준수, 박경리 등 대한민국 문화예술 큰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여수동, 김홍식, 유경채, 배동신 등 한국 현대 미술의 1세대 태동지며 밤바다와 낭만 버스킹 도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루마리에 이어 예술성 장도가 개관되었습니다. 장도에는 아틀레이와 수장부를 갖춘 전시관, 다도의 정원 등이 갖춰져 있어 예술인들에게 창작 산실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예술과 함께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예술 가족들을 맞습니다. 이 강종래 고모님 또한 전 지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자리를 펼쳐주신 박동아 예술 미협 지부장님과 양효석 통영 미협 지부장님과 회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수 통영 우정의